안녕하세요. 강연의 날개입니다. 본 영상은 디스크 진단지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를 설명하는, 간단히 설명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디스크를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디스크는 성격 진단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무엇이 다르냐면요. 사람이 행동하게끔 되어지는 것을 판단하는 것인데 욕구에 의해서 사람은 조금씩 행동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성격이 원래 기분에 따라 업다운 되는 스타일이야. 그런데 내 업무가 꼼꼼함을 요구해. 그러면요, 이 업무의 성격에 맞는 욕구를 내가 맞추기 위해서 내가 행동을 조금 다르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에서, 가정에서 서로서로 행동을 재밌게 풀어보면서 이해하는 너무나 좋은 툴입니다. 그래서 진단지, 디스크 진단지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자가로 테스트하는 방법들을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단지 표지를 넘기셔서 이 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회색 부분에다 점수를 쓰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 1. 그렇지 않다, 2. 보통이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 이 점수를 직관적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나오면 더 좋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보다도 내 직관으로 결정하셔서 쭉 쓰신 다음에 1부터 4까지의 합계를, 점수를 씁니다. 본 진단지는 80문항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는 5, 6, 7, 8에 해당하는 회색의 점수를 쭉 5척도 중에 본인이 해당하는 점수를 쓰세요. 자, 쑥쭉 쓰신 다음에 맨 밑에 5에서 8까지의 합계를 쭉 적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1번에서 8번에 중에서 1번, 5번 합계를 D 유형, 주도형이라고 하고요. 2, 6번 합계를 I, 사교형이라고 합니다. 3번과 7번 S 유형, 안정형이라고 하고요. 4번과 8번의 합계 C 유형, 분석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1위가 어떤 유형이셨는지 쓰시고요. 2위가 어떤 유형인지 쓰십니다. 1위, 2위에 따라 같은 유형이지만 조금씩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장 점수가 낮은 점수에 별표 하세요. 1위가 어떤 유형인지 본인의 어떤 주 성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위는 받쳐주는, 그 다음에 받쳐주는 본인의 성향입니다. 별표를 친 점수가 제일 낮은 유형은 본인이 조금 더 노력해서 키우셔야 하는 유형입니다. DISC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단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진단지 사이트를 제가 동영상 밑에 링크를 해드릴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진단지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보시고요. 구매한 사람에 한해서만 평생 이용권 혜택을 드립니다. 직장에서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또 가정에서 내 가족이랑 팀원들도 한번 평가를 해보시고요. 이 진단지를 통해서 나와 너를 아는 좋은 창구가 되기를 바랄게요. 강연의 날개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이나 카톡으로 연결해 주시면 아주 부담 없이 친절하게,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 어려운 분들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필수! 안녕!